아침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 직접 보셨겠지만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국인 메이저리그로는 두 번째로 선발 개막전에 등판을 해서 호투를 펼치고 승리까지 따냈습니다. 네. 네. 애리조나를 상대로 6이닝 8탈삼진 1실점. 82구를 던졌는데 뭐 굉장히 위력적인 투구를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애덤 존스에게 솔롬 너나 맞은 게 이제 오게티라고는 할 수 있지만 82구 6회까지 뭐 쾌투예요 정말. 네. 그렇죠. 볼넷이 또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인상적이고 네, 그리고 패전 투수가 된 잭 그레인키도 역시 82구를 던졌습니다. 잭 그레인키 투수가 똑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레인키는 3.2이닝 만에 쫓겨 내려갔고 7실점을 네. 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새벽에 생방송하기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레인키 4이닝 5실점 강판, 조기 강판. 그리고 류현진 6.1이닝 1실점. 아, 근데 근접하게 갔어요. 아, 네. 굉장히 근접하게 맞추셨어요. 현우 기자님은 어떻게? 류현진 선수 제가 관전 포인트를 이제 칼럼으로 쓰기도 했었는데 그러게요. 저는 패스볼 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최고 93마일, 93.2마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균도 패스볼만 놓고 봤을 때는 91마일, 2마일. 패스볼 구속이 지난 시즌보다 한 1-2마일 정도 올라간 상태였는데 아마도 그게 호투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속이 좀 잘 나오는 날은 류현진 선수가 뭐 어김없이 잘 던졌잖아요. 네. 네. 근데 구속도 구속이지만 제구가 완벽했어요. 아, 맞아요. 칼제구죠. 로버츠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이거는 완전히 컴플리트 커맨드다. 완벽한 커맨드다. 보스 사이즈 오브 플레이트. 양쪽 코너 구석구석 위아래 다 가릴 네. 것 없이. 그런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류현진 선수 경기 본 것 중에 최고의 마구는 1회 첫 타자 애덤 존스를 삼진을 잡은 커터, 슬라이더성 커터. 네. 분명히 반스는 바깥쪽, 우타자 바깥쪽 코너에다 글러브를 댔는데 그쪽으로 오다가 이게 몸쪽 안쪽 스며들었어. 아, 너무 강했어서. 이거는 그건 마구 다시 던지려도 못 던지더라 아마. 예? 제가 여태까지 본 류현진 공격 제일 좋았어요. 그거. 사실 그 커터도 뭐 댈러스 카이클의 커터를 좀 보고 배웠다 그렇게. 뭐 시도한 커터였는데 뭐 더 위력적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로버츠가 야 아까도 제가 좀 살짝 비꼬 왔잖아요. 맨날 빅게임 피처밖에 할 줄 모르냐. 영어도 잘하는 애가 네, 그랬는데 오늘은 예, 멘트를 다르게 다른 얘기네요. his heartbreak, heartbeat가 심장박동이 consistent했다. 심장박동 하나도 떨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꾸준함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서 로버츠가 아주 극찬을 했고 LA 타임스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저스가 그 월드 시리즈 행오버의 사인으로 안 보였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까지 갔던 거 취해가지고 또 막 헤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네. 느슨해질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첫 경기부터 완벽하게 잡았는데 특히 류현진이 그 클레이튼 커쇼 대신 나왔는데 클레이튼 커쇼는 이미테이트. 커쇼가 지금 던진 것냥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커쇼가 했던 것을 류현진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똑같았다. 뭐 이런 식의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커쇼가 왔어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나 그렇게 커쇼도 생각이... 잘 던지죠 많아. 류현진 잘했지만 뭐 커쇼 더 잘한 적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류현진을 좀 더 띄워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우 기자님은 뭐 그 말씀하시고 있나요? 네,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컵패스볼이 댈러스 카이클의 컵패스볼이 아니라 지난 시즌 후반기에 살짝 슬라이더성으로 개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무브먼트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게 보였고 올 시즌에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시범 경기에서 가장 좋은 구종을 하나만 꼽자고 한다면 컵패스볼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 위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커터 사용 비율이 거의 뭐 패스볼하고 거의 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현우 기자 지금 짚어준 대로 슬라이더, 류현진은 원래 슬라이더 83에서 85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8에서 89 나오는 커터가 그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까지도 믹스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패스볼도 92 정도만 나와도 코너 코너로 찌르고, 네. 그 다음에 느린컵 섞어 던지죠. 체인저볼은 별로 안 던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그죠? 저 네. 특정한 타자한테는 좀 몇 개 있었네. 네. 데이비 페랄타한테 던진 체인저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 두 개의 공으로 결국 삼진까지 잡아냈는데,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로 도배된 애리조나 타선을 상대로 체인저를 의외로 많이 던지지 않았다는 네. 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볼배합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또 호투를 펼쳤고, 사실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또 잘 던졌던 게 메이저리그 골스 팬들한테는 또 굉장히 반가운 이유가, 박찬호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투구를 또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더라고요. 아, 지금 박찬호는 완전 다르지, 스타일이. 스타일은 물론 달랐지만. 호투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냥 프리패스 안 준다는 거. 그쵸. 아, 정말 얄짤없어. 네. 그냥 그 공짜로는 절대 안 내버렸는데, 류현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경기 초반 리드를 뺏기지 말자. 아, 이렇게 소박하게. 네. 리드를 빼앗기면 좀 게임 플레이는 어긋나는데, 그런데 타자들이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없어요. 기억나세요? 지난해 시즌 개막하고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두 번 다 1대0,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키케가 오늘 뭐라고 또 인터뷰를 했냐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단 1점도 못 내고 162전, 162패를 당할 줄 알고 팬들이 우려를 했는데, 오늘 첫 경기 완전히 지난해하고는 출발이 달라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 이렇게 넉넉한 득점 지원을 받고, 다저스 타선이 뭐 늘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만 효율적으로 터져주면 다저, 지금 류현진의 기량으로 봐서는 진짜 욕심내면 동양인 최다승 그거 하려면 20승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왕창민의 19승 두 번 했죠. 네. 박찬호가 18승 했었고. 네. 그걸 좀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정말 첫 경기부터 너무 또 설레발친다 할 수도 있는데. 아니 희망적인. 아니 그만큼 오늘 경기가 네. 너무 네. 좋았어요. 네. 지금 류현진 시즌 34승 페이스예요. 아, 아 34경기 등판에서 네. 다 이기면 34승이 되죠. 제이크 디그룸하고 34승 다승 공동이기죠. 네. 그러면 평균자책 1점대. 네. 네. 다저스는 162승 페이스. 다저스 타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오늘 홈런 8개를 치면서 메이저리그 개막전 한 팀, 단일 팀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88년 매츠 그리고 작년에 시카고 화이삭스 기록 6개, 종전 네. 6개 기록을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해요. 네. 다저스 타선이 확실히 이제 불 붙었을 땐 무섭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네. 뭐 잭 피더슨, 키케 헤르난데스, 특히 뭐 피더슨도 피더슨이지만 키케 헤르난데스는 진짜 류현진만 나오면은 류현진 도우미로 네. 네,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항상 그치. 지난해에도 그랬고 네. 오늘 피더슨, 키케, 뭐 거기다 돌아온 시고의 홈런도 반가웠고 네, 아, 시고 홈런도 네. 굉장히 반가웠죠. 먼시 시범 경기 때 하나도 홈런 못 쳤는데 본 경기에서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쳤고 또 벨린저도 그렇고 반스, 저 반스도 되게 특이했죠. 지난번에 반스. 타격 부진했었는데 이번 개막전에서는 방망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다저스 타선도 이렇게 터져주면서 뭐 공수 양면에서 뭐 흠잡을 데 없는 경기를 네.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류현진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매디슨 범관으로 또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범관으로 2실점 패전이 됐어요. 샌디에고한테 샌디에고의 그 에릭 라우르라는 선수 네. 23살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 지금 1라운드 지명자 뭔가 달라. 2010년 1라운드 25번으로 지금 샌디에고 지명했거든요. 개막전 선발은 23살. 한마디 애성이한테 맡겼는데 6이닝 무실점으로 범관호의 맞대결에서 이겼어요. 네. 어쨌든 다음 상대는 범관호. 그리고 그 다음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야, 폴 골드스미트 피했다 그랬더니 바로 만나고 원정에서 만나고 네. 그리고 돌아 홈에서 숙적 이렇게 물어왔어요 대결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지금 이 기세 이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네, 네. 지금 사실 지난 시즌 범관호도 부진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위협적인 상대다 이렇게 생각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깎아내리지 마. 범관호 그만큼 류현진이 네. 또 2승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사이영상 하나 꺾었으니까 네.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3개 있는 범관호도 잡아야 돼요. 그럼요. 매드범 네. 잡으러 가야 돼요. 네. 네. 저 살짝 당황했어요. 별거 아닌 상대라고. 아니 근데 우리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우리 류현진을 저 이렇게 쉽게 세는 건 좋은데 상대표를 깎아내리는 거 하지 마.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건 하지 마. 범관호 깎아내는 욕먹어. 맞아요. 충분히 좋은 선수니까 범관호도. 네. 올 시즌에 반등이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긴 했지만 추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 다음 류현진 선수의 경기도 많이 기대를 네. 해주시면 4일 뒤입니다. 네.